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입니다. 오늘이 방송의 날입니다.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일처럼 기쁜 날이기도 한데요. 글쎄요, 사람들도 철 들면 생일날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오늘이 있게 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네. 역시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드라마 그중에서도 저희 KBS를 통해 방송됐던 국민 드라마의 반가운 얼굴들, 주역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네. 큰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부자 선생님, 장항선 선생님, 서인석 선생님, 그리고 김정난 씨, 그리고 오재묵은 백현주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네. 어린 탁구. 오재묵은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여운데요? 감사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지 못하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니면 어른들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주머니, 아저씨들께서? 진짜 저 시골에 사시는 줄 아셔서 아. 놀라시기도 하세요. 아니, 시골에 사는 애가 왜 도시에 돌아다니냐? 네. 실제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해운대 쪽에. 부산에요? 네.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왔군요. 그러면 평소에는 사투리를 쓰는데 지금 표준말 쓰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니 뭐 어떻게 말하든 이쁘니까요. 아유, 예. 그 사실 이제 어린 탁구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이제 큰 탁구 형님한테 물려드렸잖아요. 그 역할을. 네. 그 후에도 매일 봐요? 그 수요일 목요일 되면? 네, 꼭 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아, 네. 그 형아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연기를 잘하셔서 좀 자랑스러워요. 아, 근데 그 요즘, 형님의 어린 시절 역할을 했다는 것이. 네,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우시니까 또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연기자 하죠? 연기자 맞네요, 그죠? 선배 연기자를 챙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빵을 만드는 그런 역할이었죠. 이제 빵 만드는 옆에 있거나 원래 빵을 좋아했었어요. 네, 슈크림빵을 제일 좋아해요. 빵 중에서. 그러면 네. 드라마 촬영하면서 빵은 실컷 먹었어요? 네, 좀 질릴 때까지. 근데 그 빵들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팔봉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제빵사 복장을 하고 나와주셔서 드라마를 보는 듯 하시죠, 네. 여러분? 더욱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었어요. 그 촬영하실 때 어떠셨어요? 저희는 울컥했는데. 글쎄요, 이제 저는 그 드라마에 10번 나오면 4번에서 5번은 죽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작품엔 유난스럽게 참 마음이 착잡하고 저도 그 죽고 나서 이렇게 클로즈업 잡았을 때 눈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였거든요. 그것은 저도 이제 좀 죽는 내가 이제는 눈을 감는구나 하니까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 감고 있는 사이에도 눈물이 좀 이렇게 솟구치는 바람에 눈을 좀 깜빡거렸는데 뭐 앞으로도 죽는 역할 몇 번 하겠죠. 뭐. 선생님께서도 혹시 보셨나요? 그 요즘 제빵왕 김탁구가 워낙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서요. 네. 예. 네. 아니요. 저 장안의 화제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는데 안 보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요즘 연극을 하느라고 밤에 늦게 들어가니까 네. 그 시간을 자꾸 놓쳐가지고 잘 못 보고 그러는데 저 탁구 저 애기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팔봉 선생이 너무 유명하셔서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데 이렇게 그러나 하고 열심히 또 봤어요. 몇 번은. 그랬더니 역시 재미가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들끓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몇 장면을 이렇게 살짝 준비해 봤는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탁구야,
예, 스승님. 너는 빵이 왜 좋으냐? 빵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좋습니다. 그렇구나. 스승님은 왜 빵이 좋으십니까? 그야 사람이 먹는 것이니 좋지. 아, 예. 그럼 저도 그리 바꾸겠습니다. 뜨석. 본 장면을 또 보는데도 마음이 경건해지고 숙연해지고 빵을 만든다는 작업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이상의 창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연기였어요, 선생님. 네. 장인으로서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갖고 연기를 하신 거죠, 연기하실 때도. 그래서 이제 저도 빵은 먹기만을 좋아했었는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학원에 가서 이제 빵 만드는 기술도 좀 배우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제과점에 나오는 그 모든 식구들은 기술을 다 습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시중에 내놓고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실력은 아니지만 내가 먹을 빵은 내가 만든다 하는 정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빵 만드는 거는 그 미순이가 잘해요. 아, 예. 실제로도 예. 그 섬세한 손길에 아주 미순이가 잘하고 탁구도 처음에는 이제 뚜벅뚜벅 했는데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우리보다 이제 기술이 좀 더 월등해지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만들면서 빵도 많이 먹고. 뭐 재밌었습니다. 아니 시중에 팔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만든 빵이라고 그러면 더 사 먹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촬영 현장에서 그러면 빵을 직접 만드시니까 왜 빵 만드는 냄새가 정말 고소하고 달콤하잖아요. 예. 그 현장의 분위기도 좋았겠는데요. 아 좋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하면은 한 7, 80명의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빵을 이렇게 막 구워가지고 부풀어 오르고 색깔이 변하는 그 과정에 그 스태프들 얼굴을 보면 침이 꿀꺽 꿀꺽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해서 하나씩 준다고 또 그 이튿날도 주고 다음 주도 주고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먹더니 없어져요 이제. 그냥 막 빵이 쌓이더라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빵을 몇 번 제 집에 가지고 와서 네. 이제 식구들하고 네. 일하는 식구들하고 좀 한 세 번 먹었어요. 네. 네 번째부터는 이제 네. 별로 인기가 글쎄 네. 별로 인기 없더라고. 아유 저는 그 봉빵 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 봉빵 말이죠.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무슨 맛이에요? 빵 맛이죠. 그 봉빵에 단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빵이라는 거는 제일 그 궁합이 맞는 게 단팥 같아. 예. 그래서 그 단팥의 그 달짝지근하고 예. 그 생김새도 예. 괜찮아요. 예. 예. 오 예. 예. 아주 시중에 나왔다고 그래요. 봉빵이. 예. 근데 나는 아직 저 못 먹어봤는데 내가 만든 봉빵만큼 맛있을런지는 난 모르겠어요. 아, 네. 예. 아유 아주 자신 있게. 혹시 오재무 군도 네. 촬영 때 그 봉빵 맛을 본 적 있어요? 저는 빵은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봉빵 아니 주심빵 먹어보긴 했어요. 그래 그게 봉빵이야. 그게 내가 너 저 처음 만나는 게 이제 아, 네네. 군산 부두가에서 네. 만나가지고 봉빵을 꺼내서 봉지에 있는 걸 줬잖아. 아, 네. 그게 바로 봉빵이야. 모양이 변했네요. 그렇지 모양이 변했지. 네. 뭐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아유, 저 백현주 기자도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예계 취재하시니까 네. 국민 드라마죠, 그야말로. 네. 예, 제빵왕 김탁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관심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제빵왕 김탁구 보는 재미로 하나의 시청자로서 저도 너무 즐겁게 시청을 하고 있고요. 그 예전 2000년 초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60% 넘는 드라마들이 1년에 한 편, 2년에 한 편 정도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게 이제 50%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60% 넘는 그런 정도의 시청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가 없었던 때 다시 보기도 지금은, 없었고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다른 통로로 또 아니면 다른 채널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네. 많은데도 네. 40몇 퍼센트가 나오는 건 그만큼 매력이 있고 꼭 제 시간에 맞춰서 보고 싶어 하게 만드는 아. 그런 드라마인 거죠. 예. 이게 잠깐 잠깐 보시는 분까지 합치면 정말 국민의 절반 예. 이상이 이 드라마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저도 꼭 본방송을 시청합니다. 예예. 예. 그 젊은이들이 말하는 본방 사수를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 드라마의 초반부에 힘을 준 것이 바로 오재무 군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드라마는 첫 출연이라면서요? 네. 제가 고학년이 되니까 또 엄마가 춤을 춰서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하셔서 춤을 추다가 또 연기도 한번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다가 또 오디션 있다길래 엄마 따라가서 한번 보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요즘 말하는 연기 학원이나 뭐 배우 학원 이런 데를 다닌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뭐. 오, 그 춤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건 평소에 취미 생활로 춤을 췄다고? 네. 예. 오. 그런 얘기 하시면 우리는 춤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오.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야, 대단해요. 아니 이거는 무슨 제빵왕 김탁구가 아니라 춤의 대왕이신데요. 그러게요. 네. 태양 형님 춤이죠 이게. 김정난 씨, 네. 후배 연기자 춤도 이렇게 잘 추네요. 넋을 잃고 봤어요. 네. 정말 자신 있게 보여주고 싶을 만하네요. 너무 잘 추네요. 저는 솔직히 춤을 춘다고 하길래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그 춤을 춘다는 얘기일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춤 배웠어요 따로? 네, 춤은 따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도 배우고. 네. 그러면 나중에 혹시 뭐 가수가 되고 싶어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아, 전 가수도 좋은데 또 연기 해보니까 예. 연기자가 좀 더 되고 싶은데요. 강부자 선생님, 어린 후배 좀 잘 봐주세요. 글쎄, 우리 저 탁구가 커서 연기자가 될 때까지 내가 잘 있겠지 그때까지. 아유, 네, 그래 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어? 네. 강부자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웃고 울고 수많은 세월을 선생님 뭐 대표적 워낙 많으시지만 저희가 조금만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선생님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재미나고 행복해요 우리 집.
아, 개코 같은 소리 아니에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취미로 공부를 해? 아이고, 입 띄시는 거예요? 등 좀 긁어드리니까? 아이고, 그래. 오랜만에 내가 등 좀 긁어드리지. 아이고. 아이고, 관두시오. 나도 답답할 거 없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쪼잔하고 치사할까? 이게 내 딸인 줄 알았다. 배부른 모양 보고 내 딸인 줄 알았었어. 아이고, 여보, 딸 낳았대요. 순산했대요. 그 딸 낳을 걸 갖고. 뭐예요? 아니,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소? 당신 어머니도 딸이에요? 왜 이래요? 어? 엄마! 눈이 오시는데요? 뭐야? 아니, 눈이 온대요? 눈이 와? 응? 야. 시끄러. 따라. 아, 천천히야. 따라, 이 자식아. 군소리 말고. 이 지지배가. 네? 지지배리야, 지지배리야. 지지배리야, 지지배리야. 야, 너도 늙고 나도 늙고 한자야. 우리 이렇게 다 늙는다. 일어나, 같이 와. 야, 일성아! 나와! 나와! 일성아, 너 안 나와? 일성아, 너 나와! 엄마! 왜?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예. 아유. 네. 그 눈물이 나세요, 선생님? 아유. 아니, 저거 눈 오는 장면 찍을 때 거기서 울었어요. 그 장면을 찍으면서 눈이 오니까 예, 눈이 온대거나 비가 온대거나 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조금 센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저희는 무척 오랜만에 저게, 다시 보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네, 저게 96년도에 한 건데 목욕탕 집 남자들이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 네, 네, 근데 참 좋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누가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냐 이런 혹시 물으시면 나는 목욕탕 집 어머니 같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친정 엄마가 되고 싶고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그런 아내가 되고 싶다. 그 십전 대보탕 집 십전 대보탕 집 마나님하고 바람이 나서 우리 영감님이 그리고 돌아다니실 때 그거를 전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느라고 자식들한테 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걸 혼자서 다 해결해 나고 나중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현명한 엄마,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 하여튼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고 저 엄마가 불났다는 2008년 재작년이죠. 참 즐겁게 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도 아버지한테도 막 주정하고 아버지도 막 이름 부르고 그랬는데 아주 즐거운 즐겁게 했어요. 그 남편이셨던 이순재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네. 되신 거잖아요. 10수년 네. 만에. 네. 네. 더욱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속정 깊으셨던 어머니께서 그 철없는 고모로 네. 완벽하게 변신하셔서 아니 그런 머리 모양이나 표정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연구하죠. 나름대로는 남들은 뭐 그냥 쑥 나가서 하는 것처럼 보실지 몰라도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배우는 천의 얼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천의 얼굴을 만들어내겠느냐.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 되고 뭔가를 좀 다른 걸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불났다의 이석이 아 그러면 이 여자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가 그 집안 재정 상태는 어땠는가 호강하면서 자랐는가 좀 고생하면서 자랐는가 이럴 때는 목소리는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아니면 걸음은 팔자로 걸어야 될까 안짱으로 걸어야 될까 야, 제 그 나름대로는 정도. 이렇게
카리카처를 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에 나갈 때 머리가 일단은 제 마음에 들어야 그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옷도 이렇게 이제 머리를 먼저 그려놓고 얼굴 그려놓고 옷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딱 완성된 인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꽤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머리 모양이며 선생님의 모습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웃겼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배우신데 그런 머리 모양으로 나오시기가 좀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뭐 이 자리에도 그런 머리 하고 나오래도 나오고요. 배우니까 다 그게 용서가 되고 길거리 돌아다닐 때도 어떤 날 촬영하다가 혹시 뭐 가다듬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게 되면 다 이해를 해줘요. 보시는 분들이 아 저거 엄마가 불렀다 하다 나왔구나 뭐 다 벌써 알아보고 배우들한테는 그런 특권이 있죠. 그럼요. 아니, 저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아 연기라는 게 철학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 연기가 그렇게 금방 하루아침에 물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연기자 나름대로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철학이 생기신 것이 벌써 몇 년이세요? 근한 이제 50년을 바라보네요. 이런 말씀 여쭤도 되나요? 몇 년도에 시작을? 62년도. 62년도에 남산에 한국 텔레비전 방송국. 네. 그때는 방송공사 이전이에요. 한국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시절에 61년 12월에 1기생을 뽑았고요. 저는 62년 3월에 제가 시험 봐서 들어갔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 태어났었네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옆에 지금 서윤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두 분이 모자간으로 나오셨던 작품도 있으셨죠? 그럼요. 모자. 아, 서인석 선생님이 아들 역할을 하셨던. 예, 아들인데 친아들은 아니고. 예. 제가 그러니까요. 아들? 예. 정 때문에.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 왜 이래. 들어가서 좀 하세요. 아유, 나 자는 거 아니야. 나 텔레비 보는 겨. 참 이뻤네. 아유, 이뻤잖아요. 아니야, 나 저거 보는 거라니까. 근데 한 번도 나한테 어머니란 소리를 안 했어요. 이분이 어머니라 소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버지를 중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맺힌 엄마였겠죠. 뭐 그래도 또 작은 엄마라 소리도 안 하고 하여튼 나를 좀 저기 이 드라마 정 때문인데 1일 연속곡이었는데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버지 애인이었거든. 어머니 살아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집안에 나타나서 아이고 낭 영감하고 막 울고 난리. 그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러고 모시고 이제 같이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죠. 이제 진짜 어머니하고 아버지 애인하고 우리 아버지 애인하고. 근데 저 오늘 저 화면 보니까 야 그때 젊었네 나. 근데 지금 머리가 하여가지고 아니 애인해도 되게 애인 역할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아니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오랜만에 봤거든요. 저희들은 같이 작품을 안 하면 얼굴을 아유, 볼 시간이 그치.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어머 민숙 씨 머리가 왜 이렇게 휘었어? 왜 이렇게 서리가 벌써 앉았어? 그랬더니 아, 연극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느라고 그랬다 그래서 다행으로 알았는데 나는 혀도 좋으니까 제발 쉬지 마세요. 아, 내가 저 사실 존경하는 우리 강부자 선배님하고 한번 상대역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전부 어머니과니까 나도 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그러면 두 분이 황혼의 멜로 연기를 한번. 제가 늘 원하는 게 황혼의 멜로 연기거든요. 네. 그 한번 뭐 한번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예. 잘 미시겠습니다. 남편으로서도 뭐 애인으로서도 너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 선생님 나오셨던 화면도 지금 몇 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결혼이 급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못해보지. 아 이런 시절이 누구야? 미숙인가?
어우 정말 멋있더라 분위기 있고. 이게 맛있게 뭐가 멋있어? 양 쥐어떼 짜놓냐 컬러 같이 생겼더만. 질투나 먹고 이 질투난다 그래. 그렇게 트집 잡지 말고. 질투? 어? 이 홍우표 사전에 질투란 없다. 아니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질투를 해? 그대들은 들어라! 나 겨누니는 오늘 백제의 후손으로서 옛 백제의 땅이었던 이곳 무진지를 점령하였느니라! 그 속정 깊은 아버지에서 어떻게 저런 장군으로 변신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이네요. 글쎄, 하여튼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 나이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세대가. 드라마. 제 나이가 20대, 30대 때는 이제 멜로 드라마하고 또 40대 하면은 이제 홈 드라마하고 50 넘으니까 이제 안 쓰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이제 젊은 멜로가 더 좋은데. 그래가지고 쫓겨나니까 이제 사극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극 저거. 보시는 분들은 잠깐 보시는 거지만 저거 한번 촬영하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긴장. 저는 이 저 남자 역할이 아니고 여자 대왕 대비 같은 걸 하면요. 이 큰 머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그걸 촬영하느라고 앉아 있으면 이 큰 머리를 가지고 들어놓을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귀 되면 여기 닿고 하여튼 목에 이게 목이 뻣뻣해지고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시험 붙이죠. 여기에 이제 니스가 쫄아 붙어가지고 먹는 것도 힘들죠. 이거 써야 하여튼 뭐 고생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시는 분들은 많은 이해해 주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셔야 될 거예요. 더욱이 사극에는 전투 장면도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럼요. 네, 하여튼 뭐 하여튼 사극 이렇게 제가 해보면서 기억 남는 건 고생이 고생. 아, 야 이게 노동자 이상의 자기 걸 투자하는구나. 분장하는데 2시간. 이 말 타고서 13번 떨어지고 이제 말이 무섭지가 않더라고. 그냥 그 한 손 이런데 뭐 화상 뭐 입었죠. 여기 저 장애인입니다. 아, 여기 그 남한선성에서 이제 밤 촬영을 하는데 불화살이 이렇게 이제 그 저한테 막 선봉했으니까 진군하라 뭐 앞으로 가라 이제 하고 저 작전 지시라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폐유를 찍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열 몇 명이 던져요. 그럼 이제 그 속에서 하는데 이게 그 왕이니까 이제 보이스카웃 같이 이제 빨간 그 근데 그게 나일론으로 돼가지고 이거 그냥 불이 근데 이 저는 옷을 이 끈이 이제 앞 뒤로 돼 있으니까 장군복이 그러면 혼자 못 입어요. 누가 이제 입혀줘야 돼요. 뒤에서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다 왕이니까 마크하고 그 나일론으로 왔는데 불이 튀면서 이게 씨가 들어간 거야. 모르고 막 하는데 한참 이렇게 뜨겁더라고. 아, 아유 뜨거워. 아야야야 큰일 났다. 정신이 없으니까 몰라요. 말해서 막 아야야 큰일인데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야 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에 떨어졌어. 그럼 나 쫙 그렇게 이제 누가 보고 조연출이나 스태프들이 보고 소화기를 가져서 껐는데 그 나이론이 달라붙어 버렸다. 두시반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밤에 현대 아산병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갔더니 뭐 화상 전문의도 없고. 이제 그냥 그 소독약으로 좀 하고 그 이거 하고 와서 다시 촬영을 했죠. 근데 안 하면 방송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나중에 성형 수술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내가 그래서 그랬지. 목속이니까 다행이네. 예, 이거 지금 큰 놈은 나와요. 근데 이거 보여드릴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놈들아 그냥 아예 그냥 얼굴에다 하지 그랬냐. 얼굴에다 했으면 아주 이제 나중에 별당 아씨처럼 나도 얼굴 가리고 출연하면 얼굴에다 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백현주 기자, 그러니까 정말 연기자들이 연기를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고생스러웠다라는 고생담을 얘기해 주셨지만 연구하셨고 강부자 선생님 평생 국민 배우시면서도 또 이렇게 고생하신 것은 결국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잖아요. 저희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드라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옆에 이제 김정난 씨도 사실 얼마 전에 사극을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구묘 여우뉴이련. 네. 예, 아유 좀 얄미웠어. 아, 죄송합니다. 너 악역, 악역인데 또 악역이라고 네, 미워할 하기도 수만은 좀 그렇고. 그렇죠. 얄미운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역할이 뭐 워낙 또 표독한 역할이 재밌어요. 아~ 네, 역할은 선생님 말씀 맞아요. 악역을 맡아야 하는 그 아주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뭐 평범한 거 뭐 주인공 하면 뭐 재미있어요? 아~ 주인공이라고 알아주기만. 근데 악역을 잘 소화해내면 얼마나 쾌감이 있고 아~ 얼마나 예. 멋진네. 아, 그래요. 가려거든. 날 찌르고 가게. 방임! 자네 말이 다 맞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네. 그러니 어서 날 찌르게. 지금도 무슨 술수를 쓰는 것이오. 자네가 날 찌르지 않겠다면 좋네. 내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르겠네. 대체 뭐 하십니까? 어서 가시지 않고요. 고려까지 끌고 가는 거야. 아유, 너는 내 운명에서 정말 뭐랄까 좀 철없고. 아,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입문 좀 열어봐요. 이봐, 이봐. 내 별명이 뭔지 알아? 소머즈야, 소머즈. 띠띠띠띠 소머즈. 난 당신이 하루에 하품을 몇 번 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괜히 허투스작 부렸다가 그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꽉 잡아줄게요. 미쳤어. 돌았어. 이 꽁치가시 같은 놈 김태형. 아니 저런 역할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네, 완전히 또 다른 분이에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이야. 지나간 거 보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아, 싶어요. 저 드라마로 상도 타셨었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게. 실제 김정난 씨는 어떤 분이세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렇게 온갖 역할을 잘 그렇죠. 소화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 가지 이미지에 갇히는 게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고를 때 항상 중복되지 않는 캐릭터를 맡으려고 아직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내숭 떠는 연기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모르죠, 그건. 네. 아, 이거 그 뭐랄까 깊은 모성애를 표현하시기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왜냐하면 저거 이제 같은 처지셔서 제가 참 아, 네. 예. 많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봤는데 엄마 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대로 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 소견이지만 연기는 상상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일찍부터 엄마 역할을 했어요. 20대 거의 중반부터 엄마 역할을 해서 그 아이들하고 또 그런 교감을 나누다 보니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거는 또 성인 연기자들하고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순수한 감성 같은 것도 많이 얻었고요. 주로 단막극을 통해서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너는 내 운명에서는 대학생 엄마까지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특수했던 거는 뭐냐면 네, 물론 철없는 나이에 굉장히 동화 속에 사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렇지만 또 그 아이를 지우지 않고 책임감으로 그 아이를 열심히 키워서 그 아이가 오히려 그 엄마, 어른처럼 엄마를 보살펴주고 엄마가 오히려 아이처럼 아이한테 보살핌을 받는 네, 좀 철없는 엄마 그런 역할이어서 좀 재미있었어요. 특이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선배 연기자분들을 네. 뵈면 연기를 하면 할수록 선배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시죠? 당연하죠. 저는 그 지금까지 선생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지금까지 그 연기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도 뭐 길지 않은 세월 연기를 했지만 그 연기 이 행로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은 길인데 그 모진 풍파를 헤치고 또 많은 연기자분들 계셨을 텐데 또 그 경쟁에서 지금까지 연기를 해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의 가치가 있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 바라고 원하죠. 저는 정말 연기하시는 분들은 타고나시지 않고서야 강부자 선생님 아까 그 화면만 보고도 우시고 그 감수성은 타고나시는 거죠. 아니, 그동안 50년 연기 생활에서 흘리신 눈물을 예. 인천 앞바다에 비교해도 될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연기하면서 흘린 눈물보다는 그냥 앉아서 뭐 얘기하다가 흘리는 눈물이 더 많아요. 감격스럽고 흐뭇하고 뭐 글을 얘기할 때가 더 눈물이 많이 나오죠. 연기할 때 울어야 될 장면에서는 솔직히 뭐 그렇게 눈물이 철철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감성적이고 좀 하여튼 좀 이렇게 또 우실 것 같아요. 네. 울보예요, 저는 울보. 그러니까 평소에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서도 많이 울컥하시고 또 그러시는 거죠. 네, 뉴스 보면서 많이 울죠. 가슴 아파서. 청룡부대 소식 같은 거 나올 때 월남전에서 우리 국군 용사들이 뭐 베트공을 몇 명을 사살하고 이런 거 나오면 어머 세상에 저 베트공 사살할 때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러면 눈물이 그래서 그럴 때 감격스러워 우리 네. 태극기가 막 올라가고 그럼 눈물 나고 그런 거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난 저분들은 또 어떡하며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 근데 사실 이 눈물 연기 하면 또 우리 어린 김탁구 오재무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연기를 배운 적도 없는데 눈물 연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우는 거를 처음에 잘 못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울어보려고 해도 안 나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울음이 어떻게든 울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는 연기도 우는 연기지만 맞는 연기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맞진 않죠.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실제로 맞을까 아니겠지 했는데 딱 슛 들어가니까 맞았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아픈 걸 몰랐어요. 그리고 아 이게 뺨이구나 라는 생각만 했는데 콧소리가 들리니까 서서히 개슴치레 고통이 조금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선생님 옆에서 보시기에는 자질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해보면은 상대방의 호흡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연기자. 근데 어린 탁구 재무가 여기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만났는데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쟤 누구냐? 그러니까 부산서 왔대. 이게 부산에서 왔는데 저렇게 잘하는 애가 부산에서 있냐? 하가지고 하는데 예의 바르고 지금 뭐 말하는 이 자체도 상당히 그 이쁘잖아요. 네. 뭐 잘생긴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응? 상당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기자들도 열심히 좀 눈여겨 보셨을 것 같아요. 어린 연기자의 탄생을. 네. 예. 오늘 보니까요, 이 맑음, 이 착함이 그대로 연기에 묻어났던 것 같고, 사실 이 오재무 군이 처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소화해냈고, 장항선 선생님하고 만났던 그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은 명장면이잖아요. 결국은 제빵왕 김탁구가 국민 드라마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했던 그 힘 중에 하나가 재무 군의 열연 연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어지는 뭐 맛입니다. 굿들었다 삐약삐 굿들었다 삐약 한번 더
인천 아빠 날 사이 나가도 써줬고 불 없이는 못 마십니다. 갔다 온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도 뭐 한 번만. 그야 잘못해라. 사실 키를 써본 적은 없죠. 드라마에서 외에는. 네. 어땠어요? 저 뭔진 알았어요? 영화 드라마 촬영할 때 처음이었죠. 예. 오줌 싸야 돼. 그렇죠. 뭐 요새 아이들이 오줌 싸도 저런 게 있어요. 좋아한... 그래. 먹자. 저때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슴이 짠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진짜 아버지를 닮은 것도 같았어요. 드라마 볼 때. 그만 울라니까. 엄마봐. 징징 짜지 마. 시끄러. 우는 소리 내지 마. 엄마봐. 오. 그 스스로 연기를 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그럴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아까 아빠랑 같이 빵을 먹는 게 아빠한테 처음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는 계속 회장님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아빠란 말도 잘하네. 네. 그러니까 어린 연기자지만 강부자 선생님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 드라마는 어느 이렇게 한 편을 50분짜리를 70분짜리를 한다 그러면 전체 흐름을 알아야 자기가 그날 하는 역할은 어느 역할로 들어가야 될 거를 해야 되거든요. 동떨어진 연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저기 신통하네요. 인천 아빠들 그게 우리 세대는 알지만 그 모르 원래 몰랐죠. 네. 누구한테 배웠어요? 춤은 제가요 직접 만든 거고요. 그리고 노래는 저도 처음 들은 건데. 옛날 거야. 실제로 저희 세대가 어린 시절에 즐겨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 쑥스러워서. 그 오재무근하고 같이 이제 연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성인 윤실실 넘어오기 전에도. 근데도 볼 때 이렇게 이쁘셨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네. 그 재무가 첫째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집념도 강한 것 같아. 우리는 그 처음에 창고에 들어가서 네가 도망 나와 가지고 그 봉빵을 주면서 얘기할 때, 그리고 너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네. 어머니를 찾아야 된다. 꼭 찾아라. 그때가 4시가 넘었어요. 새벽. 그치? 근데 우리는 막 졸린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래서 저게 뭐 흥미로만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연기라는 게 흥미만 가지고 열정을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상당히 그 열정과 더불어 관심 뭐 찬사를 아낄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똑똑하고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아유, 그 말씀 중에 그냥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심정이 그대로 배어 있네요. 네.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드라마에서도 저희가 느껴져서 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더욱더 이렇게 애정이 저희도 묻었던 것 같은데요. 장항 선생님 연기 모음입니다. 맞아요. 내리셔? 저런 역도 하셨었죠. 우정에 봉하신다. 영을 내리셨사옵니다. 뭐라? 우정? 그요 하룬 대감이 영이죠? 그러하옵니다. 네. 대감. 어쨌거나 정숙 노릇을 다시 하게 생겼군. 아, 가야지. 아, 가야 하고 말고. 네, 저 의정부로 가겠네.
내가 일로 가냐? 선생님, 저 장면은 애들립이었어요? 애들립으로 하신 거예요? 오, 네. 야. 아, 이거 언제적 드라마입니까? 그 옛날 전우가. 다꾸야. 예, 스승님. 넌 빵이 왜 좋으냐? 빵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좋습니다. 그렇구나. 아, 이 장면 볼 때 정말 돌아가실 것 같은 예감이 막 들어서 이제 막 불안했어요. 이 빵과 화해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도 내 인생 끝자락에 너를 만나 참으로 즐거웠구나, 다꾸야. 아니 그 제빵왕 김탁구가 요즘은 요즘대로 재밌지만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좀 섭섭하긴 해요. 네, 그 팔봉빵집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서운하시죠? 중간에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역할로 이제 드라마에 더 이상 합류하지 않으실 때 좀 서운하실 것도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서운했죠. 네. 예. 네. 처음에 이제 뭐 장황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주말 연속극하고 이 탁구하고 두 개가 같이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탁구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주말에서도 오케이, 탁구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두 개 다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고 맛있는 대사를 제가 선생님 앞에서 선배님 앞에서 감히 40년을 한 입장인데 이렇게 좋은 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주말을 포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정말로 제 연기 헌 중에서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네. 전에는 뭐 그냥 아 어디 나왔었죠? 그래 맞아 맞아. 아니야 인마 난 못 봤어. 아 맞다니까 이제 그랬는데. 아, 네. 아 요즘은 네 살 다섯 살 먹은 애가 탁구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신문에 한 번 났더니 또 서울에서까지 또 천안에 오셔가지고 만나보고 싶다고. 요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감생심 탁구 아니었으면은 제가 아침마당에 나오겠어요. 저를 왜 불러요? 아침마당에서. 그것이 결국 그 저 팔봉 빵 때문에 우리 저 재무가 진짜 초석을 잔단히 다져줬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너무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 드라마 덕을 보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전우를 비롯해서 정말 40년 세월 쌓아오신 그 세월과 그 연기력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팔봉이라는 역할이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게 꽃을 피웠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제 처음에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팔봉 선생님 같은 역할은 정말 이순재 선배님이 해도 좋고 또 약간의 그 코믹스러우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리드해 나가던 백일섭 선배님도 좋고
저는 그동안 이미지가 강한 그리고 이제 강하면서 나쁜 쪽으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고. 그 이걸 나한테 주는 의도가 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한 두어 번 해봤습니다만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게 의도는 둘째 문제더라도 이걸 내가 제대로 소화만 한다면은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제 김탁호를 택했는데 참 아리까리해요 지금도. 왜 나를 이 탁구 선생을 주었는가. 에? 좋은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렇게 겸손하시면 어? 아, 그렇죠. 예. 저런 마음이세요. 늘 저 일상 생활에서도 그 장항선 씨를 이렇게 보면 참 다 아시는 얘기고 신문에도 난 얘기지만 원래 본명이 김봉수 씨잖아요. 아, 그죠? 네, 맞죠? 네. 김봉수 씨. 근데 장항선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셨다 그래서 장항선으로 바꾸신 다며 이름을.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연기자로서 이렇게 길을 걸어오시면서 한동안 한때는 정말 일이 없어서 관두고 어디 시골로 내려가서 뭐 농장이나 할까 목장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오늘날 되셨으니까 너무 축하를 드리고 너무 근데 그동안 내공을 쭉 쌓으셨고 너무 덕을 많이 쌓으셨어요. 이렇게 동료 지간에도 많은 덕을 쌓으시고 많이 베푸시고 그랬죠. 그 지금도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거기도 가면은 이렇게 한 식구들이 가면은 기냥 안 보내고 꼭 먹여서 이렇게 다 보내시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현주 기자 뭐 요즘은 이제 제빵왕 김탁구로 KBS 드라마가 또 여러분께 뭐 눈물과 웃음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간에 그 세월 동안 많은 드라마들이 사실 있었죠. 국민 드라마들이. 그럼요. 그 여론은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TV가 집집마다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TV 있는 집에서 시청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보통 사람들이라는 그 드라마를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서인서 선생님 나오셨던 고교생 임기를 비롯해서 막 정 때문에 너는 내 운명 지금 제빵은 김탁구까지 다 정이 들어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국민 드라마 속에는 정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로부터 시작된 우리 드라마의 역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추노라는 드라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아주 인상적인 느낌을 드렸는데 그 오늘 오후에 있을 제37회 한국방송대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 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을 받았죠? 네네. 그 드라마 최초로 레드온 카메라를 써서 배우들의 연기를 섬세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액션씬도 굉장히 충격이었죠.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자분들도 눈여겨봤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를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유형의 드라마도 다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갖게 했습니다. 추노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했었던 것도 신선했었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장혁 씨는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섬으로, 저 정도라는 섬으로 어느 드라마를 찍으러 이제 갔었는데 장혁 씨도 그 드라마에 나왔어요. 근데 바로 옆방에서 숙소가 옆방인데 뭐 밤에 들으니까 뭐 쇠붙이 소리들이 딸그락 계속 그래요. 아니 뭐 하길래 이렇게 밤새도록 딸그락 소리가 나나. 그 촬영장까지 운동기구를 다 옮겨와가지고 밤새 거기서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단련된 모습이 저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배우는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역할이 오면 이때다 하고 하는 거죠. 저희는 뭐 하루에 한 시간의 드라마를 봅니다만 배우들은 그야말로 그를 위해서 23시간을 애쓰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오늘도 방송의 날이니까요. 강 부장님께서 대표로 드라마 사랑해 주시는 우리 K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올리시는 것도 의미 있을 글쎄요,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시청자들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무슨 맛으로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저희가 드라마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옛날에 시작할 때는 참 여건도 안 좋았고 생방송 시절이었죠. 그때는 뭐 여기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보세요 해야 되는데 생방송이니까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전화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이쪽으로 좀 빗기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시절부터 지금은 이제 이 사람 얼굴 한 카트만 딱 찍어서 편집하는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 옛날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 여건은 좋아졌는데 정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면은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앉았다가 다 같이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드라마가 어디가 어땠고 어디가 어땠고 뭐 이런 평을 다 하면서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자기 하는 씬만 지나면 딱 갚버려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정은 없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다 재밌게 봐주시고 열광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하여튼 그런 힘으로 저희들은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희들에게 너무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예 고맙습니다. 좋은 드라마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제작진 여러분, 연기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희가 무슨 힘으로 방송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껏 보태주시는 수신료의 가치를 저희가 깊이 생각해서 그 감동으로 다시 바꿔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예, 선물 소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성기숙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고요. 농수산 홈쇼핑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